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히든 타입의 리어그라스 와이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든 타입의 리어그라스라고 합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타입의 리어그라스 와이퍼는 오래전 캐딜락의 이스케이프라든지 국내에서는 카니발, 외제로서 렉서스, 레인지로버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물을 뿌려서 작동하는 것이 그라스 안전에 좋습니다. 이런 타입의 리어그라스 와이퍼는 히든 타입의 리어그라스라고 하고 공력을 강화시켜서 연비를 절감하고 속도를 정대시킵니다. 그러면 이 리어그라스 와이퍼가 비가 올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그라스와 연동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론트 그라스가 작동하고 있을 때 리어그라스 와이퍼는 전진을 할 때는 작동하지 않다가 후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더올류 투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을 하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진을 할 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히든 타입의 리어그라스 와이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에는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간간이 적용이 된 적 있던 히든 타입의 리어그라스 와이퍼 더올류 투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